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앨범알, 디어앤컴퍼니, 바이두.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식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부양책 기대와 국채금리 상승 우려로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3대 지수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큰 변동이 없었고요. S&P 500은 0.19% 하락했고 반면에 나스닥은 0.07%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18%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소재가 1.8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에너지가 1.64%, 산업재가 1.6%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1.5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1.23% 하락했고 헬스케어가 1.15%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특수화학물 리튬 업체인 앨버말입니다. 1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용 중장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가 9.91% 상승했고요.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프론티어도 9.8% 상승했습니다.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도 동일하게 9.82% 상승했고요.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화학 업체인 라이온델 바젤 인더스트리, 중장비 대여 업체인 유나이티드 렌탈스,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특화 의료기기 업체인 홀로직이 8.0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도 5% 넘게 하락했고요. 동물용 제약 업체인 조에티스도 4.7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료 진단 및 분석 업체인 퍼킨엘머, 전자계측 장비 업체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식음료 업체인 크래프트하인즈, 자산운용 업체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의료 장비 업체인 텔레플렉스,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넥스테라 에너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뒤에 오늘의 이슈 종목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오늘 0.12% 상승했는데요. 6개 종목 중에 오늘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폰 신제품을 위한 새로운 액세서리로 자석이 부착된 착탈식 배터리팩 출시를 위해서 에너저스라는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또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이다 전문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와 벨로다인 등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 업체들 에너저스가 무려 94.36% 급등했고요. 그리고 루미나 테크놀로지는 2.59%, 그리고 벨로다인은 1%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16% 하락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2.35%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요. 알파벳도 0.82% 하락했습니다. 역시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또 이에 따른 소형주로 자산이 일부 스위칭되는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2.91% 하락하면서 오늘 6개 종목 중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어제 그리고 그제 전해드렸지만 호주에서의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호주 내 비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오늘 0.77% 하락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그중에 액티비티부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인 ARKK가 어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를 500만 주 이상 매입하면서 상품 내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수요일 늦게 동사의 주식 약 9만 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상품 내 최다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빅식스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적었고요. 팰런티어 테크놀로지는 오늘 15.22%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빅식스 종목들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6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 현재 애플은 0.21%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5%, 아마존닷컴은 0.03%, 알파벳은 0.17% 각각 하락 중이고, 페이스북은 0.02%, 테슬라는 0.13%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리튬 업체인 앨버마리였습니다. 오늘 10.4% 상승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LB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저께 10% 넘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한데 오늘 도이치뱅크가 이러한 하락세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분석하고요. 2025년까지 리튬 수요가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 역시 $190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MO 캐피탈 역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205를 유지하면서 오늘 앨버마는 전일 하락했던 만큼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장마감 후에는 0.4%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500 중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여성 특화 의료기기 업체인 홀로직이 8.0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HOLX인데요. 홀로직 자체로는 이슈가 없었는데 의료기기 업체인 퀴델이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3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1000% 이상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진단 분석 장비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크게 향상된 상황인데요. 백신과 치료제 보급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함께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퀴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09% 하락했는데요. 최근 1년간 주가가 178%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홀로직도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퀴델의 하락세에 따라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홀로직은 최근 1년간 주가가 59% 상승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 퀴델의 하락에 따라서 같이 주가가 하락한 업체들은 메리티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업체가 10.3% 하락했고요. 그리고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조에티스,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 약품 업체도 4.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홀로직은 장마감 후에도 0.12%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농업용 중장비 업체인 디어앤 컴퍼니가 있습니다. 9.91% 급등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DE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이 디어앤 컴퍼니가 산업재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고요. EPS는 무려 137% 이상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했고요. 최근 6개월간 디어앤 컴퍼니는 주가가 64% 이상 상승한 상태이고요. 오늘 산업재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캐터필러가 5% 상승했고요. 또 동종업체인 AGCO, 에코도 7.69% 상승했습니다. 농업용 중장비 업체이고요. 또한 항공 방산업체인 보잉도 오늘 4.3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면에 디어앤 컴퍼니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1.0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BER인데요. 영국 법원이 동사의 차량 운전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들을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뉴스에 대한 어떤 예상은 이전부터 좀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종업체인 리프트는 오늘 그 반사이익에 대한 움직임으로 3.2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장마감 후에는 0.02%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국 검색엔진 업체입니다. 바이두가 오늘 14.06%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IDU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긍정적인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서 전기차 생산을 위한 신설법인의 CEO를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CEO 발표는 실적 발표 자리가 아닌 그 이후에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의 CEO는 샤이핑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샤이핑 임명과 함께 3년 내 전기차 생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샤이핑이라는 새로운 CEO는 모바이크라는 중국의 자전거 스타트업의 공동 설립자인데요. 샤이핑은 포드모터에서 개발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바이두는 지난 1월 8일 금요일 지리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하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 후속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끌어모았습니다. 이에 1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도 0.07%로 강한 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오늘 2.09%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0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 자산 규모는 673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죠. 최근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한 플러그파워이고요. 0.8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수 업종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로 5.65%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이슈를 통해서 소개가 됐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매우 상당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이고요. 장마감 후에 블록은 0.7%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ETF로 스파이더 S&P 메탈스 앤 마이닝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16%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ME입니다. 커머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하나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3개의 금속 및 최강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프리포트 맥모란으로 5.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0.1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미국 증시 주간 일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